대학 수학능력 시험과 관련하여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대통령이 이른바 쉬운 수능을 지시했다. 오해 안 합니다. 이 원어민도 난감한 외국어 영역, 대학 교수도 황당한 수리 영역 문제 잘못됐다 모두 인식하기 때문입니다. 윤 대통령 올 초부터 문제 지적했는데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 발현이 안 되자 큰 목소리 나온 것도 이해됩니다. 학생 수 줄었지만 사교육비는 늘었고 사교육비 많이 쓸수록 성적 잘 나옵니다. 출산 기피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니 이건 역시 분명 잘못됐습니다. 그런데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어떤 보관을 갖고 있습니까? 교육과정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수학은 다들 쉽다 하던데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. EBS 연계는 70% 수준에서 예년의 출제 기조를 유지하려고 했다. 국어하고 수학은 좀 2월이랑 9월 모의고사에 비해서 어려웠어요. 예년 수준에서 EBS 연계해 출제했다는 같은 설명 이어졌지만 그 어느 해 수험생이 공감했을까요? 그 간극을 좁혀야 하는 것이 공교육의 역할이자 우리 사회의 숙제인 만큼 분명한 계획과 대안 없는 문제 제기는 수능을 5달 앞둔 지금 위험합니다. 6월 모의평가는 그해 수능의 첫 리허설인데 그 시험을 기준으로 대입 전략을 짜는 게 무의미하다는 것인지 그러다 보니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일환이라는 취지 역행해 되려 사교육 시장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. 수업만 잘 들어도 풀 수 있는 문제란 무엇인가? 가장 기민하게 움직일 곳이 학교라 대한민국 몇이나 확신할까요? 교육부 내일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일주일 뒤인 27일 사교육 경감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.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각계각층 목소리는 청취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. 그런데 교육부 발등에 떨어진 불이 과연 어디까지 번질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?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엄중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 부총리의 브리핑 실수로 수능 난이도 논란 정도로 변질되었다고 우려를 표한 것입니다. 대통령실 생각대로 윤 대통령이 하지 않은 발언을 이주호 장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. 이권 카르텔 문제가 지적돼 더 교육 개혁 주목되는 만큼 사교육비 근절 노력이 왜곡되면 안 되는 만큼 부의 대물림과 작년 빈곤 등도 맞물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. 책임 공방으로 문제를 키울 시간이 없습니다. 불거진 혼란은 조속히 매듭 짓고 변별력 갖춘 교관의 수능이란 길을 향한 탄탄한 개혁안을 기대합니다. 앵커 포커스였습니다.